네, 이번 에피소드는 통계청입니다. 전자동 통계청.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5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뭘 이제 코딩할 것인지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 보시면은 상단 메뉴가 지금 현재 ABC 뱅크 마켓 텍스 수풀이라고 있어요. 요 수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통계청 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서브 메뉴로 이렇게 카운티가 있고 시티, 프라빈스, 네이션 이렇게 네 개로 지금 나눠 놨어요. 요것도 그다음에 한림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한림. 그리고 테이블 오브 컨텐츠 내용이 있고 레이팅 해서 입법, 사법, 행정 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레이팅 해서 또 치안, 교통, 의료 등등등 점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죠. 일단 통계청입니다. 통계청. 통계는 그러니까 어떤 어느 한 국가나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반 활동에 대한 정리된 데이터. 그걸 통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statistics, 이게 이제 통계인데, 어떻게 나누느냐니까, 읍면동 단위,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도, 광역시도, 그리고 국가, 요렇게 네 개로 나눴습니다. 읍면동이 이제 카운티, 카운티고, 시군구가 시티, 광역시도 프라빈스, 국가 네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네 개만 하면 충분하죠. 한국은 요네 개만 충분한데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뭐가 있는가? 주해요. 스테이트가 나더라.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다섯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스테이트는 일단 뺐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수풀 파트 들어와서 내용을 먼저 보죠.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 시군구 읍면동의 어떤 평가, 한림업의 교통 수준이 몇 점인지, 의료 수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교육 인프라는 어떠한지, 의료 인프라 시장 인프라, 각각의 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항목들 좀 정리한 걸좀 보죠. 요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코드를 구성할 텐데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다섯 번 통계청은 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액토하고 그리고 포스트그레스큐엘 포스트그리 SQL. 요거 두 가지, 요두 개를 정확히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부터 하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룩 보시면은 이제 토탈 파퓰레이션, 총인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림업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림업의 인구. 만약 시티, 제주시라고 한다면 제주시의 인구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별로 달라요. 그래서 카운티, 읍면동 단위의 통계, 시군구 단위의 통계, 광역시도, 제주도 통계, 한국 국가 통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항목은 같습니다. 항목 같고 토탈 파퓰레이션이 디폴트 값은 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 그리고 기업의 수, 그리고 기업들의 규모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원 수에 따라서 10명 이하의 기업. 종업원 직원 수 10명 이하, 50명 이하, 100명 이하, 뭐 200명 이상 등등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은 다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요걸 값을 도출합니다. 시스템은 뭘 알고 이렇게 값을 도출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첫째, 사용자, user 가입을 해요. user. 그 다음에 그룹이 user죠. user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거나 혹은 그룹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개인이거나 단체거나. 이게 user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는 속하는 곳이 있어요. 패밀리라고 하는 곳에 속하죠. 이 패밀리는 다시 읍면동에 속합니다. 읍면동은 다시 시군구에 속하고, 이렇게 시군구는 프라빈스에 속하고, 얘는 네이션에 속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를 들어서, birth date가 있고, 다음에 성별이 어떠하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은 birth date가 아니라, 결성되는 날, launching date라고 그럴까요? launching date가 만들어지고, 성별이 아니라 사이즈가 주어지고, 업종이 주어지고, 등등이 주어지죠. 요거 이제 펄슨과 그룹이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펄슨과 그룹이 소속된 패밀리와 카운티와 시티 정보, 요게 먼저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펄슨과 그룹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 홍길동, 그리고 엑스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이게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룹으로는 무슨 뭐뭐 병원, 공공병원 병원도 있고, 그리고 공공시청도 있고, 그리고 공공국수도 있고, 공공갈비도 있고, 공공마트도 있고, 등등이죠. 이게 그룹입니다. 그죠? 그럼 그룹은 주로 뭘 하느냐니까 상품을 생산을 하죠. 상품의 생산과 소비.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죠? 상품을 소비를 해야지 상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하는 것. 요게 이제 이른바 원재료. 원자재. 원재료 등등이에요. 이거. 그리고 상품 판매되는 상품이 되는 것이고. 개인은 주로 소비를 하죠. 주로 소비를 하고, 생산하는 것은 뭐 딱히 없죠.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이 생산이라면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자, 그럼 개인과 그룹이 뭘 하느냐니까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마켓에서 활동을 합니다. 마켓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그룹이 상품을 등록을 하죠. 등록된 상품들은 이제 프로덕트 카테고리, 유저 그룹,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등등. 현재는 고기국수라는 상품 하나만 달랑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병원의 뭐 내과, 안과, 그리고 시청의 어떤 뭐 지적도, 발급, 등본, 초본, 그리고 법원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등이 여기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혹은 프로덕트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생산자와 어떤 소비자 간의 활동, 거래,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바로 오더입니다. 그죠? 오더를 하고, 그리고 고기국수를 지금, 고기국수를 생산한 국수만찬과 이 고기국수를 소비하려는 홍길동 간의 둘 간의 상호작용. 퀀티티 두 개 하고, 그런 다음에 세이브 오더. 일단 가격은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을 지불했죠. 그럼 지불한 것이 이제 홍길동의 페이드 오델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홍길동은 이제 고기국수만 줄구장창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이 고기국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켓이 실제로 동작하게 되면은 이 마켓에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미용실에 머리를 깎거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몽땅 다 상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등본 초본을 발급하거나, 수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이것도 다 상품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법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 그리고 뭐 별의별 경찰의 업무라든가, 혹은 뭐 기상청의 업무, 조달청의 업무, 몽땅 다 상품으로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러하면 이제 개인과 그룹들 간의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 활동들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니까 수풀에 기록됩니다. 수풀 있죠? 수풀에서 통계 정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수풀에서 이 통계 정보 데이터를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서 이제 유저 사용자 수에 따라서 토탈 파퓰레이션 값을 뽑아내고 그리고 가구 수, 그죠? 그러니까 한림업의 가구 수, 혹은 제주시의 가구 수, 혹은 제주도의 가구 수, 혹은 한국의 가구 수, 이게 자동으로 도출되도록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리고 한림업의 기업 수, 제주도의 기업 수, 혹은 한국의 기업 수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도출됩니다. 이거 자동 도출되는 간단하죠. 누군가가 회원 가입을 할 때 그룹으로 회원 가입, 유저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도출되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다 나옵니다. Population Composition, 인구의 구성, 남녀 성비, 연령별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구별 그러니까 연령대별 Population의 어떤 Distribution, GDP, 총생산입니다. 한림업의 총생산, 한림업의 1인당 총생산, 그리고 PPP는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실질 구매력 지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PPP하고 GDP 좀 명목 총생산, 실질 총생산, 실질이고 이 명목이에요. Nominal Production, 그리고 얘는 Real Production인데 마찬가지 PPP도 1인당 얼마까지 다 도출됩니다. 그러면 한림업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한 이유가 보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제주 한국이 있고 한국의 1인당 GDP가 예를 들어서 3만이라고 합시다. 3만이고 그런데 광역시도 각각의 GDP가 또 도출되겠죠. 낮은 것은 2만 5천부터 좀 울산같이 잘 사는 데는 3만 5천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죠. 그리고 광역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GDP가 또 도출되고 시군구 GDP 내에서도 다시 읍면동 단위의 GDP와 PPP가 계산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GDP per capita. 1인당 GDP. PPP per capita. 이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어떤 게 구성됐는지 뭐 감이 오시죠?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빙에서 생활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한림업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떠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동작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떠하고 강남구의 청담동은 어떠하고 이것들이 다 자동으로 넣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사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시스템이 다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1평방미터당 임대료도 다 도출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식사하는 밥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해먹을 때 1인당 1한 끼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뽑아냅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밥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중에 다 디스트리뷰션이 놉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좀 정리할까요? 이것만 정리할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Expense per meal in home. 이거는 가정에서 식비로 얼마로 지출을 식비 가정에서의 식비 지출 가정의 식비 지출인데 요걸 1인당 식비 지출로 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뭘 알 수 있느냐니까 그러면은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어느 집은 1인당 식비 어떤 이거 분표 정규 분포라 그러나요?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식비를 한 끼당 5,000원씩 지출하는 가정들 1인당입니다. 1인당 5,000원씩 지출하는 가구들이 전체 가구의 몇 퍼센트인지 혹은 1,000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가구가 몇 퍼센트인지 이게 다 Distribution이 나오는 거예요. 정규분포는 여러분 뭐 통계학 공부하셨나요? 혹시라도 통계학이나 액토나 PostgreSQL 공부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가 팀 GPT가 다 강의 녹화해서 올려뒀어요. 통계, Statistics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요 검색해 보시면은 팀 GPT의 통계학 강좌
떠올라가 있고, 다시 내가 요거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이번 에피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요거 공부를 했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볼까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하죠. 이미지. 보시면 요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고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이고 그죠? 시그마이고 뮤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통계학 시간에다 공부했던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벨 쉐입. 그죠? 전체의 95%가 들어가 있는 구간, 전체의 99.7%가 들어가 있는 구간,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 모집단의 68%가 들어가 있는 구간 등등 이렇게 통계 정보가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expense per mill in home 하면은 가장 많은 1인당 가구 수, 가족의 1인당 식비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인구 집단, 그리고 가장 적게 지출하는 인구 집단, 그 분포들이 다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 뽑아내요. 이걸 뽑아서 뭘할 것이냐? 다쓸 수가 있죠. 이걸로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점점점점 이렇게 이걸 이제 시계열이라고 보통 타임 시리즈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가구들 중에서 1인당 식비가 점점점점 줄어드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복지 수준을 높이거나 혹은 식재료는 면세한다거나 식재료의 면세. 그러니까 쌀이나 밀가루나 등등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재화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죠. 그 면세 폭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다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소득 가구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그러니까 여기 뭐 expense per meal in home 가정에서의 식비 지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요한 제목만 좀 볼까요? 제목만 보면은 자, 요거 리빙이고 생활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정부 서비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업무를 보고 있는 임직원의 숫자가 얼마인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방 이 구역 이 지역에서의 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어떠하고 1인당 근로시간이 어떠하고 노동생산성이 어떠하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직업들의 분포가 어떠하고 농민의 수, 어민의 수, 제조업 종사자의 수 등등등.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재학 중인 사람, 졸업한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학습의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지. 서울에서 강남구 주민들이 매년 평균 1년 동안 지출하는 어떤 교육 관련 비용과 그리고 제주도의 한림업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1년 동안 지출하는 학습 관련 비용 이걸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라든가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 간호사의 수, 그리고 그 의사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의사나 간호사들의 전공이라든가 그리고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이 어떠하고 그리고 어떤 질병, 각 질병들이 발병에서부터 치료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1인당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1인당 병원에 방문의 수가 어떠하고, 집에서, 1인당 냉장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1인당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할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합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코드로 다 구성을 해요. 코드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코드로 보기 전에 우리가 뭘 코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Refrigerator capacity. 예를 들어서, 뭐,
200리터, 500리터라고 할까요? 500리터 냉장고 있고, 그리고 가구 수는 4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되나요? 1인당 125리터죠. 1인당 125리터를 냉장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전국적인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 데이터 나오고 시군구가 나오고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냉장고만 넣는 것이 아니라 TV도 마찬가지가 되죠. TV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TV 예를 들어서 뭐 55인치 TV이고 여기 가구 수는 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11인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가 읍면동 단위부터 해서 시군구까지 해서 쭉쭉쭉쭉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시계열 타임 시리즈를 뽑아낼 수가 있죠. 작년 매년 1인당 소비하는 TV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뽑아서 뭘 하느냐? 이것도 다쓸 수가 있죠. 데이터는 매우 힘이 셉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무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등등입니다. 인터넷 사용이고 뱅킹, 금융 같은 경우 이 지역의 금융 관련 종사자의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은행을 실제로 몇 번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은행 업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율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번 투표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의원들, 자치의회, 시의회, 뭐 지방의회든 국회든 그 의원들의 숫자가 어떠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정치적인 어떤 집회라든가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 그리고 치안 관련, 세이프티, 안전이죠. 경찰과 소방 관련 근무자 직원들 의 수가 어떠한지 그리고 중범죄 발생률이 어떠하고 경범죄 발생률이 어떠하고 그리고 신고 무슨 경찰에 신고나 119에 신고했을 때 신고 시점부터 실제로 그 현장에 관련 대응팀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주도의 한림업은 몇 분이고 그리고 서울의 동작구에 무슨 강화구의 신림동은 몇 분이고 등등이다. 읍면동 단위로 데이터가 뽑혀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법원 시스템입니다. 판사들의 수,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판사들의 수와 그리고 형사사건의 수와 민사사건의 수와 형사사건 각각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세틀먼트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기소되는 시점부터 실제 형이 부과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에너지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종류 풍력, 태양광, 뭐 석유, 휘발유, 가스 등등의 종류, 퍼센테이지라든가 각각의 가격이라든가 등등이 다 데이터로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샘플입니다. 샘플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 그래프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이 교통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그죠?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어떠한지 교통은 제주도의 한림업의 교통 인프라가 전국의 읍면동 평균에 비해서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의료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시장이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등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한 100개 정도만 뽑아 놓은 거고 그리고 요거에다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통계 데이터 요게 샘플로 보여진 통계 데이터들입니다. 여기 있는 값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도출할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검색이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검색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메커니즘 이것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는 각 지역별로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 각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매월 월 평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죠? 혹은
코딩을 공부하는 시간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나와 있지만은 그걸 원하는 그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또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실제로 뽑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일련의 어떤 방법, 요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통계 데이터 일의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각각의 항목의 값을 이렇게 지금 디폴트 값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제로로 되어 있는 값이 실제 의미가 있는 값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펑션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펑션. 그리고 요 펑션도 구성해야 되고 요 펑션을 구성해야 되겠죠. 요 펑션들을 구성하는 과정들을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두세 번에 나눠서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항목들을 사용자가 원할 때 그러한 데이터 그런 정보를 뽑아 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검색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까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까지 구성합니다. 이게 실시간 전자동 통계청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 데이터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켓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 있죠.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 지금 현재 상품이라고는 고위국 산업밖에 없잖아요. 이 상품들이 별의별 상품들이 다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별의별 상품들과 재화와 서비스가 등록되면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패턴에 기초하여 그 소비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방금 본 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다 도출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펑션들 하나하나를 다 구성을 하는 것이 다음 에피소드부터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자, 전자동 통계청 관련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가 뭘 코딩하려고 하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여기 있는 펑션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코딩하는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시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세 가지는 먼저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이미 강의를 다 올려뒀으니까 올려둔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